진짜 무섭다 이거. 일반 베이스는 딱딱해지잖아 집안이. 그런 게 없다. 맞아요. 아침은 고기야 확실히. 이건 선물에 선물. 어? 선물. 어. 진짜 선물 받은 기분. 저희 항정살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돌 된장찌개도 하나 해주세요. 네. 이거는 먹어봐야 돼. 얼룩도야지 볶음밥. 아, 저는 그럼 무조건이죠. 항정살 나왔습니다. 네? 어, 항정 도입하다. 이 YBD 항정살은 지방이 많다 보니까 마블링이 확실하게 많습니다. 아, 맞네요. 다 가지? 네. 2인분인데 뭐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돼지에 제일 좋아하는 부위. 항정? 네.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된장도 냄새 좋아. 볶음밥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YBD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고 직접 만든 특제소스로 해서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박. 고기가 들어갔구나. 듬뿍 들어갔다고요? 네, 듬뿍 들어갔어요. YBD 고추장찌개도 맛있나요? 어, 고추장찌개 맛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너 있는 찌개 다 먹어보는 것 같은데? 아, 김치찌개는 아직 안 드렸어. 국물 먹을 때 아저씨 소리가 나. YBD 항정을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아, 항정이 이렇게 굽는데 이미 탱탱해. 육안으로 보기에도 탱글탱글한 게 너무나 느껴지는걸요? 아닙니까? 좀만 더.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된장 훌륭. 국물이 있으니까는 잘 먹는구나. 좋아하는 국물 뿐이다. 아, 내가 돼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굽지 않았는데. 귀한 돼지잖아요. 그러니까. 0.3%라. 이제 얼추 가도 돼. 사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머리 쪽에 어. 그거 맞아? 그려지는 그 아. 서걱서걱의 꼬순의 꼬순? 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기뻐요 맛이. 응? 아, 이거 항정이 아닌데? 어. 고소하면 이게 최고인데? 역시 항정에 배신은 없어. 항정은 배신 안 해.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식감조차 맛있지? 맛이 맛있는 게 아니라 식감부터가 맛있어요. 아 돼지가 달라. 아니 이거를 이 돼지를 많이 안 키우는 이유가 있나? 이게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사장님. 네. 왜 이 돼지 이렇게 맛있는데 0.3%밖에는 안 키워요? 일단은 그 교잡을 해서 성공을 시키는 이제 힘들어요? 예, 좀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늘리고 싶다고 막 늘릴 수 있는 예, 게? 예. 그리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기술이 없어서 더 예, 못하는 겁니다. 이야, 그 두 업체 되게 이기적인데? 널리널리에 홍익인간처럼 어. 이거는 더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약간 한정 하려고 해도 어? 되나? 리미티드네요. 어. 명란이 짜지 않아서 간이 딱 맞다. 네. 고기 위에 올려 먹으니까. 아, 이 씹는 소리가 여기 들어가고 있으려나? 서걱서걱이. 저는 그래서 볶음밥을 먹겠습니다. 볶음밥도 고소해, 고소해. 하,
나 밥 한 숟갈만 먹어볼게. 나 어, 같이 먹으려고 시키나 별로 그렇게 하실까봐. 이게 한 숟갈 갖고 모르겠네. 역시 한 숟갈만 먹으면 모르죠. 맛있네.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아, 마지막 방정이라니. 하나 남겨놨었어. 아. 와,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항정살도 대박이죠. 맛도 좋고 씹는 식감도 좋고 질기지도 않아. 어, 저 사장님 대단하네. 이거 어떻게 찾았을까? 어, 이거 봐. 너무 쉽게 넘어가는데 일부러 지금 붙잡고 있어. 어, 그 사람은 헤어진 전 남친 아닙니까? 아유. 나 너무 빨리 보는 것 같아. 맛있다 진짜. 야, 이게 아침 10인분이 금방이네. 원래 아침은 황제처럼. 점심도 황제처럼. 저녁도 황제처럼. 계속 황제처럼 먹어. 고추장찌개 같은 경우는 네. 똑같이 채소를 사용하고요. YBD 얼룩돼지가 들어가고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 깻잎을 넣었습니다. 아, 어, 재료가 많이 들어가네. 와, 뿔만해. 어, 국물 위주로 먹어봐. 저거 조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고기 많네. 천천히 해. 어. 고기가 부족했구나. 많이 배고프지? 그래도 조금 아까 그 허기는 허기만 달랬어? 그렇습니다. 마무리 탄수화물이. 너 이게 안 맵지? 아, 너 이상해진 거야. 오늘 나 먼저 퇴근해야 될 것 같은데. 즐겨봐 이 채널.